드셔야 돼요. 예. 여기는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냉장고가 없어갖고. 다 먹어야 돼. 예. 어떤 늙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먹어줘야 돼. 저 옆불레도 다 왔다. 하나씩 다 먹어야 돼. 좋다. 우리 노래 노래 나오는 노래야. 예. 아라리. 18번호 아라리. 영상에 많이 보셨죠? 서 경문계 50원 이렇게 노래 맞네. 힘을 좀 받아가면서 아니 저, 저 이제 노래 끝나면 이제 방문객님들이 돈 주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돈 여기서 돈이 필요 없으니 뭐. 아 돈 필요합니다. 저 용돈 올 때마다 저 용돈 드립니다. 아 그래? 5만 원 드렸어요. 용돈 오신 분. 그래? 저 올 때마다 드립니다. 야, 세상에 나... 돈 안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5만 원 오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드려요. 아, 네. 그래요? 네. 이 세상에 돈이 안 필요한 사람 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는데 네. 개인당 한 30만 원씩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 천원 써서 그러니까 뭘 먹을 거 먹을 거 다 사. 이게 방금 천원이 안 되니까. 내 천원 써거든. 봉사 또 물 나무 해드리죠. 물 뜯어 드리죠. 예? 설거지 해드리죠. 음식 차려주죠. 용돈 드리죠. 오늘 경비 들어가죠. 일반인분들은 심지어 돈을 없지 몰라도 우리는 물론 뭐 영상 쪽으로 뭐 오는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봉사 정신이 없으면 절대 못 옵니다. 제가 솔직히 깔고 하는데 제 구독자분도 제가 몇 번을 같이 구독자분 네 명 다섯 명이 왔어요. 서울에서 와요. 그거 회비를 걷어. 회비를 5만 원씩 걷어. 그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수량 물건 있잖아. 장을 봐서 사주고 옵니다. 아 가만 있어도 대통령 국회의원 나는 사람이 왜 그거 드셔야 가면 하면 너네 농사들이 뭐 술을 막 걱정이야. 법사가 그거 오보니까 두들두들 갖다 놨잖아. 어르지 뭐로 제주도 분들도 가끔 오시는데 그분들도 절대 면손이 전산이 안 오는 절대 면손을 안 오는 분이 없어. 전국에 안 오는 분이 없어. 면손을 오는 법이 없어요. 제주도도 와도. 그 저도 그 내가 두 번 갔다 왔는데 우리 작은 조카가 이제 가가 멋있어요. 야 요거 맛있다. 맛있다. 육도를 대게 봐가지고. 아 이거 맛있어요. 고추장이다. 간 제가 문장이야.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비벼갖고 양념해서 쪼려 먹으면 문장 맛있어. 맛있어. 그래가 내가 그래. 야, 방건장 맛있네. 그 제주도 그 북쪽에 남들 잤어요. 그 사막 살이 있는데 이 조카가 그나 그나던 그 뭐지 뭐다 줘. 요거 대게 뭐지 저 지금도 원장이고 작은 아들. 하여 번호사 나기야. 제발 번호사 제발 제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내 알아주겠다. 그래 간다 이래도 지금 그 사법사에 대우 된 남들에게 되고. 그래 내가 두 번 갔어. 너희가 내 담을 구경 가자 같이 들고 왔어. 그 병 그거는 지난 거 그 병 그 타지 아니야. 올 때는 부산 거다. 자리도 없어 부산 거. 그러면 뭐 광주에 오라니까 뭐가 여기가 있구나. 해발이 얼마나 오나? 해발은 얼마 안 높아. 생각으로 올라오는데 힘든데 해발은 태백이 높지 상쪽 이쪽은 해발이 높아요. 그렇지. 워낙 해발이 낮은 데서 올라왔으니까. 야, 여기 지가 높아. 여기 한번. 여기 한 400 얼마 나오죠? 400 넘어. 400 넘어. 그러니까 이 지가 높은 게 안 된다. 요즘 휴대폰 어플로 해발 그 고도 치면 나오잖아요. 딱 나와. 해발 그 있잖아요. 어플이 있어요. 고도 그 어플이 있어. 그거 치면 딱 나와 해발이. 물어볼 필요 없어. 여기가 500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듯 말동할 거예요. 500 정도 될 거야. 그게 뭐라 이 높이가 굉장히 무다니까네. 아니, 해발 안 높아요. 아, 여 뒷장 올라도 이게 매장 많아. 근데 밑에서, 워낙 밑에서 올라오니까, 해발 낮은 데서 올라오니까, 이게 높아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 잘났는데도, 그, 지에서, 진정이. 심하다야. 그래. 저쪽으로 가면 저쪽 끝으로 가면 조금 터진 데가 있어. 여기는 안 터져 핸드폰. 터질 않는구나. 아니 턴 안 돼. 그래? 여기는 한마디로 오지라니까요. 그냥 완전 오지예요. 완전 오지예요. 여기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저기도 근데 전화도 저기도 내가 전화해봤는데 저쪽 끝에 조금 됐다 말다 막 전화 끊겨. 그래서? 턴 안 돼. 저쪽 가면 되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전화. 네, 전화. 저쪽에 가니까 좀 되는데, 전화 막 끊겨. 아무리 수호쳐도 안 오더라고. 그럼 저쪽 가면 돼요. 그만 된다. 하도 어르신, 야, 계속 외로우시다가 오늘 그냥 방문객이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야, 다섯 사람이 그냥.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인자미 호주다니 요새 아들 떠들대도 아버지가 한 100년 이상 계속은 따먹는데 대통령 교사는 모르는 사람 어딨어. 너희들이 있나 모르겠다니 인자미 호주다니 이름 안 놓고 찾은 사람이 아니야. 아유 고등은 이 아니 피 같은 그 사람 인자미 호주다니 이름 귀한 고등을 위한 듯이네. 그래 여사웠다. 아 이놈 때리면 뭐가지고 싸우고 뭐 싸워가지고 아버지 내비로 해. 여기 있을 때가 밤부터 여기 회사 주는데 두 살 중이야. 그래 이 소문 저쪽 어느 선생님 말이지 한 두 번 대대만 갖다 놓고 이 말까지 오는 거야. 근데 느낌에 오늘 내가 오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누가 올 것이다 예상했어. 그날은 마산에 그 적금형님이 주말에 오시잖아. 올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신다는 거야. 다음 주 왔다 갔어. 맞아. 다음 주 금요일에 온다. 아, 호주에 온다. 그래. 그날 전혀 우리 나훈아 형님은 생각을 못했지. 아, 나훈아 형님도 가끔 저 주말에 오시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한동안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나훈아 선생님도 우리 많이 낸 게 아니라 존나 오지. 아, 최근에. 예, 요새는. 처음에 오고 이게 뭐 이제 하천. 그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많이 들고 와. 앉으시면 앉으세요. 이제 거기는 어르신 아예 그 잊어버리세요. 그 하천 사람은 아예 안 올 겁니다. 이제 아예 안 온대 있어요. 그리고 저 산골 보는 지 그 저 어디나 강원도 허천 사람이야. 홍천 사람하고 화천 사람은 아예 안 옵니다 이제. 아 그놈들이 와가지고 산골 보는 지 분하고 산골 TV 얘기하는가 본데. 아예 안 옵니다 이제. 거기는 아예 안 옵니다. 근데 왜 그래? 아예 안 온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모르겠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응? 왜 그 좀 그러다 내가 좀 선생님들이고 예 왔지만 나는 무조건 사람 옷을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근데 아들은 뭐 아버지 고철께 있어가지고 경상에 든다니 오지 마라 이라는 게 막 변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누가 여기 고생해서 누가 오냐고. 오지 마라 여기는 그지랑 안 되는 거야. 자제분들이 만약에 혹시 저도 마찬가지 오지 말라 그러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이 고생해서 누가 오냐고 고생해서 오지 말라는데. 그 하천들은 내가 군대 하천들 근무했거든요. 그래 그다 안다고 계속 지어지는 오고 달도 두 번을 새벽 갔다. 아니 무슨 뭐 다리 잡으면 나는 잡는다니까. 뭐 하도 내가 잘. 우리는 일어났어. 하니까 유튜버나 하니까 오는 거지. 유튜버도 솔직히 지금 껐지. 이 진짜 아무나 못아. 다 미치야 오는 거야.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친척들이 나도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이제 마음도 안 와. 내 동생도, 예? 내 동생도 형도 그렇고. 아니, 아버지 지사 때는 오지도 않아가면서, 예? 점이 뭐냐고 있었고. 제가 최근에 대통령 국회의원 사람들, 국회의원 막, 사람도 아, 국회의원 막 치는 데가 엄청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 아, 진짜 그래. 내가 봐도 오늘 때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왜 오나 하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자기가 뭐라 그러지 좀 어르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으면 쉽게 오지 못해. 솔직히 말하는데 아무리 영상을 찍어본다도 절대 절대 잠못 자가면서 진짜 솔직히 그런데 이제 절대 못 와. 영상 보고 막 개질을 떠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미친 사람들이 그거는 진짜 한번 와봐야죠. 근데 줄어난 사람, 내 아까도 아들 내가 와가지고 뭐, 이 자네하고 남편은 붙여지고 막 지갑다 그랬는데. 그, 너는 난 그래. 그야말로 안아주고 와서 했는지 왜 그렇다고 남은 뭐 끊는다고 뭐, 뭐든 제대로 그지 아니오. 여기 머물러 진짜 돈 주고 그러니까 오래도 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돈 주고 오래도 안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르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거 진짜 다른 사람한테 욕어도 먹으면서 오는 거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이제 영상 찍으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는데 야 이게 진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가면서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자꾸 오다 보니까 어르신 우리 아버님 같은 거야. 분위기 아주. 그래도 이게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안 오면 안 되겠다. 뭐지 뭐 국회의원 오는 사람인데 뭐 잡아야 하고 했어. 근데 어르신 진짜 저는요 여기 결신 얼굴 좀 닦읍시다. 여기 안 됩니다. 얼굴이 너무 저갑니다. 나도 안 써가. 에이 그래도 그러지 어르신 아무렇게지 그렇게 콧물 눈물 다 콧물 눈물 나 때문에 잡아간다고. 에이 누가 잡아가요 어르신.
귀신이 잡아. 누가 잡아가 어르신. 어르신 못 잡아가. 어르신은 내가 볼 때는 어르신은 곧 산신령인데. 맞죠? 어르신은 여기 산신령이 된다고. 내가 봐서. 어르신. 예? 가봐요 좀 닦게. 내가 생면 나도 안 쓴다면서 너. 예, 그래도 닦아야지 어르신. 여기다가 이게 뭐. 아 예쁘신 줄 안 닦아 어르신. 어. 아 잡아가니까 딱 안 안는다 내가 안 닦아. 예, 그래도 그거. 아 어르신. 좋아? 아이고 깨끗하시더라 어르신. 아 저기 깨끗하시잖아. 어르신 깨끗이시죠? 아니 밥이 드세요. 아니요 잡수요. 드세요. 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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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제가 농담으로요 요즘 많이 못 오잖아 작년보다 사람들이 점점 줄잖아 오는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한백산 도깨비라고 구독자 꽤 많아요 그분 제일 유명한데 유튜브가 깨끗하게 새벽에 사는데 이제 점점 유튜버들이 여기 오면서 처음에는 신기하고 또 이제 조회수가 딴 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하나 보고 나서 아다시피 여기 올라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 많이 들지 경비 들지 힘들지 봉사할 게 여처럼 많은 게 없어요. 어디 가봐도 여기만큼 봉사할 게 많은 데가 없어요. 그냥 와서 음식만 변하게 이빨 들고 채우고 음식만 사고 술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라와도 할 일이 많아. 문 뜯어 드려줘 나무 애들이 전부 다 물이 가장 무서운 건데 보니까 그래 뭐라 아주 사람 못병이 하려고 그런 병기다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가 진짜 설치면 걸리면 진짜 제일 힘들어요. 할 일이 그래. 움직이면 여긴 다 일이야. 여긴 다 봉사해야 되고 여긴 다 봉사를 해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진짜 내 아버님 같이 생각 안 들면 절대 못 합니다. 장담한데 놀러 그냥 한번 신기하니까 여기 불빛이 그러니까 아유 집이 어때 생겼나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솔직히 이런 얘기가 좀 녹아서 뛰어옵니다. 진짜 녹아 뛰어옵니다. 하루 일당 완전 녹아들. 진짜. 이거 배나 이거 형님하고 내가 죽었는데 역사 사기 엔지도 해가지고 술 두 병 대병 들고 가면 또 보세요. 엄청 무거워. 그거지 나 먹 음식 막 가득 채워가지고 두고 어디에? 그거 와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음식 챙겨드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 끝나면 또 치우고 또 샘터 가서 물 떠와드리고 나무 해드려야 되고 5만 개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일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오겠습니까? 최근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하고 알지 때요 어르신은 저하고 태백에 있는 그나마 태백에 그 한백산 도깨병이라고 있는데 두 분 저하고 그 사람은 무조건 책임감을 갖고 딴 사람 다 안 오더라도 우리가 안 오면 어르신 큰일 난다 당장에 살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겨울이 문제예요 그 겨울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남해주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얘기 나온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겨울에 다행이요 아드님 집에 저 자제분 집에 내려가서 겨울을 지내고 오셨어. 그 여기 봄이 오셨는데 나는 올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올 겨울에 이제 눈 오기 전에 어르신이 이번에도 겨울은 밑에 내려가서 아드님 집에 계시다가 올라왔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올해 조금이라도 몇 년 더 사시려면 그래야 돼. 진짜 내가 봐도 어르신 양보해야 돼. 그래갖고 겨울에 못 버텨요 어르신. 아니, 우리도 못 와요. 내가 아니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 안 보세요. 지금 세상에 들어서는 젊은 걸 생겨. 그럼 지금 지나가도 아들 낳았다고 봄 대금 살아요. 점점 농기를 보내기야. 남한 사람 말 98명은 저 집에서 농기 보내. 난 죽어도 못 간다. 아니 근데 사무실 죽게 안 된다. 아니 근데 어르신이 눈치 보는 건 아는데 어르신이 어쨌든 간에 좀 더 사실라면은 겨울은 무조건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시면 안 된다. 예? 저도 남편입니다. 겨울에 올라올 사람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아안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사무한데? 요거 사람은 누가 이제 사무한데 있잖아요. 그 자세히 듣던 누가 이제? 아니 노이가 난 겁니다. 아 겨울은 가야 내려가야 돼. 겨울은 내려가야지. 그죠, 네. 겨울은 내려가셔야 돼. 그러시. 그러시. 겨울에는 내려가셔. 이번 겨울에는 아, 집에 가요. 안 가. 갔다가 오시는 게 나아요, 어르신. 여기 있으면 어르신. 아이고, 뭐 이게 기사님 뭐 탈퇴서 이게 대주었지. 아 그러면 싸우는 것에 안 되죠요.
겨울은 내려가야 돼요. 아니, 겨울 안 가. 어르신 백지까지. 저쪽 동네도 아들 저쪽 오지 안 갑니다. 그래도 여기서 하시면서 네. 자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가르치셨네. 도장 교과서는 청소에 담았어. 그 여기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 뭐 수입이 뭐가 있겠어. 근데 어르신이요. 계시다는 게 대단하지. 어르신이요. 여기 농사 지으셔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니까 영상을 많이 보셨다는 모르시네. 여, 어르신이요. 조금 젊으실 때만 해도 여기에 농사를 얼마큼 지셨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 여기 제삐 있잖아요. 앞에 가면. 제삐만 100근을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제삐를 잘 수확을 해서 팔았습니다. 한 근에 6만 원, 7만 원씩이에요. 저 제삐가 100근씩 어르신이 따서 어르신 따서 수입 저기 수출했어요. 뭐 3만 5천. 그래 저 한 가지만 그러는데 이쪽 밭에 1,600평 가까이에 어르신이 농사 안 지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벌어서 지뢰 밭에 이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1,600평이고 이 삶이 딱 대박 됐어. 그런데 저도 500도. 수확을 해서 파는 것도 일이겠어. 이거 미국 내려가려니.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전에는 뭐 다지 못해. 전에 사러 왔나 봐. 전에는 지금 지구 내려가고 그래도 저를. 한 내가 이어와가지고 군대로 와가지고 한 개로 5천 원씩 죽음 싹 보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를 잡은 제꾸 사는 일이야. 옛날에 당군 기자 때도 옛날에 여기 사회분계 한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들 보고 딱 삼겨. 오백강풍이 도가 삼겨도 난 이 집도 안 된다. 신기한 거. 아, 이 사람들 보고 이거 일단 무서워. 그래서 3년 오방산 재물 도가 선수였어요. 3년 전에 진짜 이런 사람 재벌하면 돈 줘도 못 사. 아 그런데 이 새끼들 따내비는 거는 게. 난 진짜 여기에 집이 그래. 있다는 게 3년 전에 제가 알게 된다고 왔는데 도깨비님이 알려줘서 왔는데 에이 설마 이런 산꼭대기에 뭔 사람이 살 수가 있으려고 그래 생각했어요. 진짜 산꼭대기 이런 데 어떻게 살 수 있으려고. 그때는요 어르신이요 쌩쌩했어요. 지금 한 해가 다른데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이 아 정준도 좀 내가 봤을 때 저 밤나무 있잖아요. 네? 피곤하십니까? 졸리네요. 저기 밤나무 가지고 어르신이 장대로 밤을요 엄청나게 따서 그걸 다 팔았어요. 저 밤나무. 밤나무 있어? 네 올라가서 이 아, 장대로. 지난 내가 와 집대 때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저렇게 컸잖아. 엄청나. 살 무슨이야? 저렇게 무슨 생각이야? 엉덩이 선생님하고 감사합니다. 소원해 지는 해가 지고 싶어지는 여 말리고 가슴에 이 무리 가고 싶어갑니다. 눈물적이야. 저 술 한잔 하시니까 어르신 또 노래 나오신다. 저... 아주 구세만다 아랭이 한국 아랭이가 내가 탁 물어보고 무지 아무 항상 물어보고 출연 못한 사람이야. 장가 아랭이 묶을 때 연세에 비해서 피부가 상당히 고우시네. 그럼요. 피부. 지고 좋잖아요. 오복날 도가 검보성이 하나도 없이 우리보다 더 깨끗해. 죽어도 나나 둘이 여기 뭐냐. 아 그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조금만 더좀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겨울에는 좀 내려가셨으면 어땠을까. 자제분들이 오시면 내가 어쨌든 작년에 내려왔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내려준다더니 아드님하고 결국 설득해서 딸님하고 내려왔어요. 아유 저요 뱀 있어요. 조심하세요. 밑에 뱀 있어요. 아 여기 뱀 타오는 게 있는데 밑에 있어요. 이 집을 여기 있었나? 7.4 제가 올렸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기 안 오는데 제 채널 구독하셨나 보네. 아니요 여기 보다 어떻게 그 봤는데 여기 뱀다 구독은 안 하고 복 시청만 했는데 시청만 했어요. 구독 안 하시고 대박. 야 그러면 굴빛집이 좋아서 오신 거 나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어르신 보러 왔구나. 문화적 광고 이렇게 잘 물어보면 지금 더 넘어갔거든요. 여기 그거 7.4가 딱 하고 있어요. 아니 구독자 하시고 시청 마시고 어르신 보러 와서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두개 오십니다. 대박 어르신 보러 대박 방송에 예, 입자를 대고 제 영상을 봤네. 7.4 얘기하시는 거 보니 내가 올렸는데 인도가 전부 광대지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가 밥 먹다가 그 전처럼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몇 사람이서 밥을 먹다가 여성분이 우리 여성 구독자분이 있어요. 서울에
그 분에 있다가 뭐 뱀이 나왔더라고. 에이, 거짓. 진짜래. 그래, 딱 보니까 얘가 여기서. 그 밑에 여기서 뱀이 나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뒷정도가. 산수 씨가 됐죠. 개반됐어요. 여기 지금 다 들었군요. 안에 몇 마리 있습니다. 최소 몇 마리 있어요. 이놈이 뭐였다. 요거 다 드러내면 밑에 최소 몇 마리 있어요. 소장과 구조한 사정이 있지만 더한 제가 더. 이 굴비 해놓은 지 오래됐구만. 그러니까. 아, 이거 한번 10년 해야지. 물꾼님, 저기 그 나무 자른 거 빨자. 아, 참 빨리 가드려야죠. 우리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다.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 엄청 많아. 여기 오면 여기 온 분들이 바쁩니다. 뭐라도 하나 도와드리고 하는 게 우리가 돕는 일이지. 구경하러 온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빨리 움직여야 돼. 저기 나무 해드리고 우리도 내려가야 돼. 이번에 겁나미 있잖아. 그거 막 쏟아가지고 가잖아. 네. 아유, 저거 나무 교회만 해놨어. 아니, 사람 많을 때 끌고 내려와야 돼요, 나무. 아, 그 바짝 같은 옷 좀 더워질 것 같은 거 어디 끄고 나는 게 막 가는 거 막 끌어놨거든. 그 바짝 같잖아. 하늘에 그놈 짐이 장사 두 짐 되는 거죠. 그거 탁 끄고. 아, 그럼 이 선생님 왕소리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완전 우리 안 해주면 누가 해줄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빨리 와서 해줘야 돼. 이제는 내가 가만히 앉아 술 먹고. 아르면은 보고 그냥 노는 게. 아우, 졸려. 나무도 많지 않네. 아우, 졸려. 내가 이제 죽어도. 아우, 졸려. 흥청한 전원자 지금, 뭐지, 삼쪽에 문화공원 전원자 좀 떠있는 거 있어. 아우, 산다는 뜻이야. 그, 보험사 뜯어도. 저가도 이놈 보인다고 도시 나무. 아까는 저 위에 나무 끌고 내려와야 돼 형님. 그거 잘라가지고 이 바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저기 말까 들어와서 이거 죽어야 돼. 이거 매가 막 끄고 있는 게야. 몇 명 보지도 않는데 그냥 구경하고 가면 어르신 그냥 이 감자는 모르나. 아, 저 무단하게 되는데. 근데 앉으러 보니까 밥 먹기 싫어. 그래가 이 자꾸라고 막 고지요. 이리 고생 꺼놓고 또 이 면책을 수하고 꺼놨는데 그건 따로 먹어도 되죠. 그건 따로 먹어도 되죠. 이게 수사였으라고 이게 감자가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사람 묻어놓고 이게 숨을 빼야 되는 거.